어머, 이 집 있는 거 나만 몰랐나요? 식당 안 가득 찬 손님들. 두 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집의 원 플러스 원 가성비 메뉴 대체 뭐예요? 쌈이네요. 너무 맛있다. 저희 고깃집이에요. 삼겹살집. 빨리 구워주세요. 너무 먹고 싶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외식 메뉴 삼겹살이 주인공이었군요. 그때 고기 불판 옆에 놓여지는 의문의 전골 냄비. 어? 그러고 보니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모두 하나씩 놓여있는데요? 보통 고깃집에서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게 마련. 네. 하지만 이 집은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통 크게 전골 냄비에 끓여 삼겹살과 함께 먹는 이 메뉴의 정체는?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샤브샤브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 이거 국물 계속 먹고 있어요. 고깃집인 것 같은데? 샤브샤브 집 같기도 하고. 삼겹살 시키면 샤브샤브도 주는 원 플러스 원 맛집이에요. 오. 이게 무슨 말? 자글자글 고소한 삼겹살을 시키면 보글보글 얼큰한 샤브샤브를 준다고요? 그렇다면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싸던데요. 이게 지금 2, 3인분 삼겹살에 샤브샤브까지 주는데 25,000원. 오. 2, 3인분 삼겹살에 샤브샤브까지 서비스를 주는 가격이 25,000원. 1인당 약 8,000원꼴인데요. 진짜 싸네요. 보통 삼겹살 1인분에 만 원이 넘는 가격. 삼겹살 3인분만 시켜도 3만 원이 훌쩍 넘는데? 하지만 이곳에선 삼겹살 3인분이 단돈 25,000원. 거기다가 샤브샤브까지 준다니 이 조합 찬성입니다. 다른 곳에는 삼겹살만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샤브샤브까지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찌개 같은 것도 거의 7, 8,000원씩 하니까 3명이서 와서 이거 고기 먹고 샤브샤브까지 같이 먹으면은 가격 면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하지만 맛은 절대 저렴하지 않은 이곳의 메인 메뉴 삼겹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불판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도톰한 삼겹살. 이미 아는 맛이 더욱 무서운 법. 명이나물에 파채, 쌈장까지 듬뿍 얹어 덜덜덜 말아서 한입 크게 먹으면 그 맛을 표정이 말해줍니다. 고깃집에서 이 말 안 나오면 맛있는 고깃집 아니지요? 바로바로. 사장님, 저희 고기 하나 더 주세요. 그렇죠. 삼겹살이 항아리에 담겨 나오는 것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뭔가 특별하다는 이 집 삼겹살. 사실 맛이 우리 나서 약간 다른 삼겹살 집하고는 맛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